색이에요? 네. 펜션 가는 길에 중간에 가다랭이 맞지? 나 지금 가랭이라고 안 했지? 그래서 다랭이 마을로 바뀌었어. 다랭이? 나처럼 실수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지. 가다랭이. 다랭이 마을? 다랭이 마을 들렸다 가요? 온 거야 우리? 글쎄요. 그냥 되게 진짜 섬마을 같네요. 와, 진짜 남해 온 거 같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로 넘어가면은. 아, 반대 방향으로요? 그래요. 그럼 저쪽으로 더 가봐요 우리. 땡. 반대 방향에 가서 볼 거예요. 계단식으로 지어놓은 거. 저기서 보면은 일출도 보이겠다. 가다랭이. 우와, 해지기 전에 오긴 왔어. 근데 너무 예쁘다. 반갑네. 그러게, 이거 실제로 보면 훨씬 예쁘네. 사진 첨부해야겠다 이거는. 내일 다시 와야 하나? 내일 흐려. 비 오고 흐리면 똑같을 텐데요. 이보다는 좀 밝게 됐어. 모르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사진 넣어놔야겠다. 그리고 어차피 오케이. 간판이 여기 있었는데 못 찍었어. 낮에 오니까 훨씬 선명하고 분위기도 달라. 생각보다 집이 훨씬 낫지. 와, 저기 지붕에 그림 그려놨다 꽃무늬로. 내려가야 돼. 내려갑시다. 와, 이거 어떻게 올라오지? 내려가는 건 주제시고. 아, 식당 이름인가? 우와, 뭐가 많네.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뭐 이따로 있네.